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등위 접속사를 이용해서 등위 상관 접속사를 배울 겁니다. 뭘 배운다고? 등위 상관 접속사. 그래, 등위 상관 접속사. 선생님, 등위 상관 접속사는 뭐예요? 여러분, 등위 접속사. 앞에서 배웠지, 그치? 네. 등위 접속사. 여기에 상관, 뭔가 영향을 주는 놈이 껴들었다는 얘기야. 네. 이해갔어? 네. 자, 하나씩 배워봅시다. 우리 앞서서 여러분, A and B 배웠죠? 네. 여러분, A and B는 뭐야? A와 B? 이런 뜻이죠? 네. 앞에 누가 있어? 보스가 있죠? 네. 즉, 저 등위 접속사에 영향을 주는 놈, 상관하는 놈,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 보스 A and B 하면 A와 B 둘 다 이런 뜻이에요. 됐니? 네. A와 B 둘 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 선생님 and는 뭐랬어? 첨가, 더하는 거라 했지, 그치? 역시 보스 A and B가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 때는 그 뒤에 오는 동사는 어떤 동사 쓸까? 복수 동사를 써야겠죠. 됐니? 네. 예를 들어볼게요. 자, he is boss, member, lovest and poet. 자, 여기 봐봐. 어가 몇 개 있어? 하나만 있지, 그치? 네. 그럼 얘네 and는 이렇게 두 개가 하나란 얘기야. 이해갔어? 네. 그는 뭐이면서? 나벌스트 소설가이면서 뭐래? 시인이다 이런 얘기야. 한 사람이 소설가이면서 시인이래. 됐어요? 네. 그래서 그네 소설가 둘 다 뭐래? 소설가이면서 시인 둘 다이다 이렇게 좀 되겠죠. 되겠니? 네. 자, 보스 A and B. 자, 보스 A and B. A와 B 둘 다라 했지. 제인과 마리 둘 다. 그럼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복수. 그래서 play 복수 동사가 왔죠. play the piano 뭐 한다? 피아노를 연주한다. 자, 보스 A and B. 미스 주디와 누구는? 미스터 리차드인 will attend 참석할 것이다. attend는 참석 뜻이죠? the meeting 회의. 됐습니까? 네. 맞지 않죠? 자, 여러분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가 하나가 있던 얘기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등위 뭐야 관 한정사 부정관사 어가 어나 어니 명사 and 명사의 단수 명사 앞에 하나가 있던 얘기는 요 명사와 명사가 몇 개라는 얘기야 합쳐서 한 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녀석이 주어일 때는 아무리 and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떤 동사 써야 돼? 단수 동사를 써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언어언 명사 and 언어언 명사 이런 얘기는 얘 하나 따로따로 하나씩이야. 두 개 더해주니까 요 녀석이 주어일 때는 어떤 동사 뒤에는 복수 동사가 오고요. 알겠습니까? 네. 네. 자, 이번에는 not only. 자, only 대신에 여러분 just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simply를 쓸 수도 있고 merely를 쓸 수도 있어요. 네. 단지 이런 뜻이에요. not only, a, but, also, b인데요. 뒤에 als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요. a 뿐만 아니라 뭐도 b도 또한. 됐습니까? 네. 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얘랑 같은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 B, as well as A.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야. 뭐가 바뀐다고? 순서가 바뀐다. B가 앞으로, A가 뒤로. 해석은 항상 A 먼저. A 뿐만 아니라 B도. 됐어? 네. 그래서 B, as well as A. A 뿐만 아니라 B도. 그럼 결국엔 뭐야, 여러분? 얘 뿐만 아니라 얘도. 그럼 얘네 둘. 둘 다는 얘기지? 네. 사실 얘랑은 뭐야? 그 의미는 같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not only A but also 이랑 같은 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B as well as A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갔니? 네. 약간 어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말이 뭐라고? 순서 바뀌어서 B as well as A. 됐니? 얘들은요 요 녀석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얘들이 주어 자리에 오면, 여러분은 B에 수일치를 해줘야 돼. 누구한테 수일치 한다고? B에 수일치. 왜? 선생님, 벗은 합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치? 네. 의미는 둘 다의 의미지만, 맞아.
마지막에 했을 때는 뭐의 의미? be에다가 동사의 수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꼭 기억해야 돼. 나도 이제 able to be as ready. 얘는 be가 앞에 있다. 네. be의 수일치를 한다. 자, 한번 볼게요. It is not only beautiful. 그것은 뭘 뿐만 아니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돼요? useful. 유용합니다.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된 거죠. 됐니? 네. 자, she is not only an excellent student. 그녀는 훌륭한 학생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돼? outstanding. 현저한, 출중한 이런 뜻이야. 뛰어난 이런 뜻이야. 어, 뭐다? 출중한 운동선수 리더로 한다. 전체가 보호가 되겠죠. 선생님, 방금 not only A but also B는 같은 말이 뭐라고? B as well as A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 바뀐다는 거 잘 봐. She is an outstanding athlete as well as A. 되니? 네. 해석은 A부터. 훌륭한 학생일 뿐만 아니라 뭐다? 출중한 선수이다. 되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자, not only A but also B. only 대신에 just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니스트리 주어자를 배울 때는 뭐에 수일치한다? B에 수일치한다 했습니다. 되겠니? 네. 네. 다음 점 볼게요. 자, 이번엔 not A but B. 뭐라고? Not A but B. 뜻은 A가 not 아니다.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뭐다? B. B다 이런 얘기야. Not you, but I. 네가 아니라 나야. 이해 갔어? 네. 어, 같은 말은요. 순서가 바뀝니다. 뭐라고? 순서 바뀐다 했다. 얘랑 같은 말은 B를 먼저 쓰고 B. Not A랑 같은 말이에요. 됐습니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같은 말은 B, not A. A가 아니라 B라는 얘기. 대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네, not A but B 지 나의 친구가 아니라 뭐다? 나의 형이야. 이해갔어? 네. 그는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형이야. 자, 이번 잘 봐, 여러분. not that A but that B. 이때, 어, 선생님, 대시 뭐예요? 의아하지 말고요. 이때는 아, because랑 같이 보면 돼요. A 때문이 아니다. 네. What 때문이다? B 때문이다. B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네. 이것도 순서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B가 앞으로 오면서 because B, not A because.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 여러분, either예요. Either A와 B. 우리 앞서서 A와 B 하면 A 또는 B. 남자 둘 중 하나를 했지, 그치? 네. A 또는 B였는데 앞에 either가 붙으면서 둘 중에 하나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떨 때? 양자택일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뭐라고? 양자택일. A 또는 B. 즉 A이거나 B이거나. 그럼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either를 주고 B칸에 알맞으면 뭘까요? 그럼 여러분은 아 either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등이 접속사는 5화. 또는 5화를 보면 뭘 떠올라야 돼? 이더. 그렇지. 이더가 떠올라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더 A, 5화 B.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합산이 아니니까 양쪽에 따로따로니까 요 녀석이 주어자라면 뭐의 수일치한다? B의 수일치를 한다. 오케이? 네. 자, either you or I. 너, 이거나 내가. 오케이? 요 녀석이 주어면 여기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동사의 수일치라면 I의 수일치 주면 돼요. Must go 뭐 해야 된다? 가야만 한다. He must either mad or drink.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문장에서 여기 여러분 B가 빠졌네요. 오타예요. 그는 mad 뭐 했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뭐래? 정취했다. 그렇지. 술 취했거나 둘 중에 하나네. 이해갔어요? 네. 선생님이 평상시 모습이 그렇지, 그렇지? 웃어라. 자, 우리 여러분 문장이 오타났네요. 자, 다음 either A와 B. June 또는 클라라. 됐어?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도 오타났네요. K-N-O-W 그치? 네. Knows 주어가 뭐니까 3인칭 단수니까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 돼. 이해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뭐를?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Either A와 B,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자, 마찬가지야 여러분. 얘는 뭐 붙어서 그럼 앞에? Either의 앞에 뭐 붙어서 여러분? N 붙었지, 그치? 이 N이 뭐냐면 사실은 Not의 의미야. 뭐의 의미라고? Not. Not. 그러면 A가 아니란 얘기지. 그치? 뭐가 아니래? 여러분, 노아도 앞에 뭐가 붙은 거야? 오아에 낫이 붙은 거야. 됐니? 네. 자, 노아는 앞에 뭐가 붙은 거라고? 오아에 낫이 붙은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 녀석의 의미는 and not의 의미야. 뭐라고? and not. 그리고 뭐뭐도 아니다는 얘기야. 써놓기는 오아라 써놨지만 의미는 뭘로 여러분? 그리고를 쓰다는 거야. 이해갔어? 네. 그래서 neither A nor B 하면요 A가 아니라 뭐도 아니다 그리고 B도 아니다 둘 다 아니란 얘기야 양자 부정이야 A도 아니고 그리고 뭐도 아니다 B도 아니다 이해갔어? 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중학교 문제에서는 노어의 의미를 물어봐 노어는 철자는 not or의 줄임말이지만 이 녀석의 의미는 뭐라고? and not의 의미라는 거. 됐어? 네.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양자 부정. 됐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 얘도 주어 자리면 뭐해? B의 수일치를 해줘야만 합니다. 되겠어? 네. 자, 1번 볼게요. neither Tom nor I. 주어가 누구야? 나. 그렇지. 마지막에 쓰는 I의 수일체에서 N이었지요. 탐도 아니고, 나도 아니래. 뭐가 아니래? 학생이 아니래. 이해했습니까? 네, 둘 다 아니래. Neither you or nor I. 너도 아니고, 나도 뭐가 아니래? 잘못이 없어. 책임이 없어. 둘 다 책임 없다는 얘기야. 역시, 마지막에 쓰는 주어의 수일체 한다는 거. 됐습니까? 네. 자. 우리 앞 시간에 여러분 등위 접속사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등위 접속사의 상관을 영향을 주는 단어 was, either, neither 이런 말들이 와서 등위 상관 접속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니? 네. 이때 등위 상관 접속사도 주어 되었을 때 was, A, and B는 복수 취급하고요. 됐니? 네. Either A와 B 또는 neither A nor B 또는 not only A but also B. 오케이? 네. B as well as A. 이런 놈들은 마지막에 해석되는 B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neither A nor B에서 nor는 의미가 and도 not의 의미라는 거. 됐습니까?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